네, 오늘 그 회의 시작하고 나서 우리 조원진 당 대표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 또한 우리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과 최고위원님 연석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많은 당원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공화당과 특히 우리 조원진 대표님에 대한 거짓 우파 세력, 가짜 우파 세력들이 국민의 진단과 같이 합세해서 엄청난 음해 공작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음해 공작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한다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껏 4년간 투쟁해온 그 결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음해하는 세력들이야말로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분열 세력이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이전에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 우파 국민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이나 자기 입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윤석열이를 따라다니는 걸 보면서 아, 저 세력들이야말로 윤석열이도 우리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을 진다면 여권의 대선 후보로 나가야지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한 사람이 왜 우리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옵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야말로 국민의 진당 세력들과 함께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음해하는 그러한 치열한 정치적 계략이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당원님들은 절대로 여기에서 굴복하면 안 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당원님들은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당직자들을 믿고 따르는 우리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떠한 음해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섣부른 혐의나 어떤 그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을 꺾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들이 그런 데에 굴복하시게 되면 우리 50만에 가까운 당원 모두가 무덤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그 대회에 그 협상 테이블에 나가신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당원님들은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을 따릅니다. 모든 당직자분들을 따르는 그런 당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세력들은 지금에 있는 국민의 진당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전임 3선 의원님 한 분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100석이 넘는 그 보수 우파라고 자칭하는 그런 국민의 진당에서 이 무자비한 정권을 향해서 투쟁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해체되어야 되고 보수를 죽이는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님을 향해서 음해하지 마시고 국민의 진당과 또 문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석열이를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수 우파를 재건시키는 길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파 국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보수 우파 분열 세력은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세력, 그리고 국민의 침당 당원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수 우파 분열 세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